한 분씩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이거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이걸 할 거야라고 주변에게 공개를 하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해야지만 내 것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써보실 꿈 나눔데이 초대권에서 이거는 작년에 하나는 작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하나는 올해 이제 시집 출간을 할 거야. 이렇게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적어요. 적어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막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항상 이거 나눠드려요. 나눠드리고 또 제가 이 써보실 꿈노트도 지금 이거 보이시죠? 처음에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두꺼운데 두 번째는 이렇게 얇게,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해가요. 내용을 바꿔가고 두께도 바꿔가고 해서 나만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강의할 때도 이렇게 주고 선물로도 주고 또 이거 가지고도 이제 우리 강남 교수님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김순복 강사는 맞아 이런 거를 가지고 다녔지. 이럴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가지고 한막 1년 후에 이렇게 적어 가지고 막 읽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번을 찍었는지 몰라요. 아주 이런 진짜 이게 카드형 이게 소리 나죠? 이런 카드형 이거부터 이 종이로 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찍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양식을 제공해 준 것처럼 강의 때 이런 양식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이렇게 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듣고 마는 것보다는 뭔가 좀 내가 직접 써보고 이야기하고 또옆 사람과 또 바꿔보고 막 함으로써 좀더 이런 효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간 관리가 엄청나게 잘 돼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 안 하면 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 더 하면 되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 시간 가지고 걱정할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기 강의 환경에 가서 강의가 잘안 되더라도 내가 준비해 온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강의 환경에서 이런 빔이 고장 났어도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해 드려요. 그리고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막 강의할 때막 이런 거 보여줘요. 그러면 다른 진짜로 이 사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말하더니 됐구나. 이렇게 하고 책을 낸다더니 진짜 책이 나왔구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만큼 신뢰하는 이런 강사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조금 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실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냐면 이거를 꼭안 하면 안될것 같은 것 같아. 진짜 어디 화장실 갔다가 더울 닦고 나온 느낌은 안 되잖아요. 좀 지저분한 말이지만 지금 이거 반드시 깔끔하게 완전히 해내야지만 잠도 더잘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해야 될 일을 막 쌓아놓고 일부러 자지는 않아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꼬꾸라져서 자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일을 이거는 내일 해야 돼 내일 할 거야 하고 미뤄두고 자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수치로 아까 강나영 강사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다 이루고 싶은 거에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활을 당겼을 때 이거를 어디다 쏠 거야? 시점에다 쏠려면 시점을 명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목표가 두리뭉실하고 흐지부지하면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내가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을 하더라도 이룰까 말까 한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면 이건 분명 이룰 수가 없어요. 운 좋게 이룰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급한 일보다는 진짜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지만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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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결과가 없어.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는 일, 이런 것들은 진짜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하지 마세요. 네. 괜히 그 시간, 노력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를 다른 거에 한다라면 네. 엄청난 이런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일을 인내하면서 도모해야지 일방적인 것은 안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줄수 있는 거,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네.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일을 도모한다라면 엄청난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인생은 누구 책임? 나의 책임입니다. 네. 누가 욕해도 내 책임이고요. 내가 잘했어도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감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뭐 때문에 하면은 항상 그 때문에 네, 내 발목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때문에를 뭐 덕분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덕분에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코로나 덕분에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중강 일을 했잖아요. 중강 일을 하면서 소중한 여러분들을 얻었잖아요. 제가 중강 일을 안 했다라면 진짜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죠. 제가 가천대 앞에 진짜 한 30평짜리 교육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육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디 부산에서 찾아올까요? 어디 울산에서 찾아올까요? 전혀 못 찾아오죠. 제가 있다라는 것도 중강의가 아니었다면, 우리 이복자 선생님, 제가 중강의 아니었다면 김순복이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를 뻔했잖아요. 중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강나연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중강의로 제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또이 중강의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이런 소중한 시간, 코로나가 없었다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앞만 보고 달렸을 거고, 예, 이 시간이 많아지니까 스스로 나를 생각해보고 또 다른 강의들을 또 들으면서 몰랐던 것들도 엄청나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 어디 이말 했다가 빤 맞을지도 모르지만 좋은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배움으로 나를 채워가는 이 소중한 시간들 진짜 몰랐던 거 줌이 뭔지도 몰랐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유튜브 강의밖에 몰라 유튜브로 뭐 강의하는 거 그거 볼 줄은 알았지 이렇게 서로 쌍방향 소통하면서 강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이줌 개발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넓은 인간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 제가 몰랐던 분들, 정말 귀한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라면 그 오프라인 강의장까지 가야 될그 시간과 노력과 차비,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략이 됐잖아요. 이줌 강의를 함으로써. 옷값도 전략이 됐어요. 신발? 신발 굽도 안 닿아요. 안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제가 허리 아픈데 힐을 안 신어도 돼요. 지금 다리 쭉 뻗고 이게 다리 밑에다 뭐 하나 걸치고 쭉 뻗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우동만 챙겨 입으면 돼요.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 나가요. 어디 안 나가고 그냥 방에 콕 박혀가지고 뭐 전체 다 보여주지 않아도 돼. 내 뒷모습, 뒤에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제 앞에가 어떻게 지저분한지도 몰라. 그래도 이렇게 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이 생겨날까 이런 거를 연구하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한이 맺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이 배움에 목말랐어요. 배움은 진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최갑도 강사님의 책도 있지만 이렇게 배움에 투자한 것은 진짜 그거는 배로 나한테 와요. 제가 우리 집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대학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한이 맺혔기 때문에 이 박사까지 취득을 했지만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도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두분 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로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철없이 우리 엄마 아빠 국졸, 뭐, 막 중졸, 막 거짓말로 막 썼어요. 그, 저기에다, 가정조사표에. 좀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자식들한테 창피한 엄마가 되지 말자. 라고 해서 저는 열심히 제 스스로 공부를 했고, 네, 저희 형제들은 진짜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 바로 위에 오빠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예, 저는 한이 맺혔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뭐든지 한번 시작을 하면 이게 끝장을 봐야 되고, 예, 제대로 해내야 되고, 이게 이 분야의 1인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진짜 이런 마음이 돼야지만, 이 진짜 추진력, 실행력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지. 진짜 이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거, 정말 저는 막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 막 답답해서 속, 완전 속 복장이 터져갖고 못 봐요. 왜 저러지? 막, 예. 네. 뭐든지 다 자기 잣대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왜 저럴까? 이제, 막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진짜 뭐라고 하지? 막그 무슨 병? 조울증 뭐막 이런 막 무슨 병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걸린 우울증. 사람들 보면 막 이해를 못 했었어요, 제가. 아니, 왜 우울증 막 얼마나 한가하며. 산후우울증 막 이런 왜 그러지?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막 제가 이해를 못하고 이랬는데 다 저마다의 사연들도 있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간절하지 않으면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아까 쓴거 있잖아요. 아, 우리 집좀 지저분하지만. 제 앞모습이에요. 여기 뒤에는 책장이 지금 앞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책상에다, 이게 책상이거든요. 책상에 붙여놔요. 제가 지금 막 여기다 또 가운데도 또 너덜너덜하게 붙일 거예요. 막 이런 것들 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 보여야 돼요. 보이고, 날마다 이거를 큰 소리를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다내 것이 될 수가 있고, 저기, 내가 실천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자꾸 눈에 보다 보면 이게 안 봐도 이미 각인이 돼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꿈도 저기 적으면 항상 옆 사람하고 공유하러 가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왜 공부도 남 앞에서 내가 설명하는 그 공부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게 그것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쉬는 시간에 자율학습 시간에 앞에 나와갖고 막 산수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 수학 막 앞에서 가르쳐주고 막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내 입으로 한번 소리도 내보고 사람들한테 말해보고 보여주고 공개하고 이래야지만 이게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공개를 하셔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돼버렸는데. 감사합니다.